자, 그럼 지금부터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시제에 대해서. 자, 과거 시제는 과거에 벌어진 어떤 일이나 상태에 대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의미로 설명하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행복 했다, 이런 얘기. 나는 행복하다 말고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는 현재 시제라고 해요. 이거 말고 행복했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뭐, 나는, 뭐, 그녀는 거기에 갔다, 간다, 이거 말고요. 갔다. 뭐,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잘 어울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난주에 행복하다라고 하지 않죠. 지난주에라는 말은 행복하다라고 어울리지 않고 행복했다. 그다음에 뭐 그녀는 뭐 어제, 그녀는 어제 거기에 간다라고 하지 않죠. 그녀는 어제 거기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울리죠. 그러니까 뭐뭐 했다, 이런 표현들이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먼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am is가 과거형이 was입니다. am is는 was고,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은 were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y were at Jenny's birthday party. 오케이, 이게 at Jenny's birthday party의 뜻이 제니의 생일 파티, 아, 제시네요. 제시의 생일 파티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여기 they were의 뜻은 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는데? At Jesse's birthday party. 제시의 생일 파티에 있었다. 예, 그 다음에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은 not을 집어넣는 거는 not. 그러면 뭐 wasn't 하면 돼요. wasn't. was not 줄임말이 wasn't니까. 그 다음에 또 were not의 줄임말은 weren't니까 wasn't나 weren't 또는 was not, were not 그대로 써도 돼요. 이렇게 하면 부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she wasn't happy. 그녀가 행복하지 않았었다, 이 말이네요.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었다. with her grade. 무엇에? 그녀의 성적에. 뭐 she wasn't happy의 뜻은 간단하죠.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가 아니고 행복하지 않았다. 뭐뭐 하지 않았다니까 부정문 맞죠? with her grade. 그녀의 grade에, 성적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시험 잘못 쳤나 봐요. 그 다음에 비동사 과거형의 의문문은 was he, were you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네요. was he, was she, was 뭐, 그 다음에 뭐 was I, 뭐, were you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은 뭐 were you happy 이랬다 칩시다. 그래서 were you happy, 너 행복했었니 했더니 뭐 행복했으면 yes I was 이러면 되겠고요, 행복하지 않았으면 no I wasn't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were you late for school 하고 있네요. were you late for school, were you late for, 너는 지각했니 말이죠. 너는 늦었었니. late 하면 늦은, 지각한, 이런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쓰고요. Were you late? 너는 지각했니? 니 first school 학교에 말이죠. 너는 학교에 지각했니? Yes, I was. 뒤에 생략된 말은 late first school이죠. Yes, I was late first school. 그래, 나 학교에 지각했었어고요. 지각하지 않았으면 No, I wasn't. 뭐 똑같은 거네요. No, I wasn't late for school. 아니, 나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비동사 과거형은 이렇게 한다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다시. 일반 동사는 그동안 하다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니까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간 거냐? did가 들어간 거예요. did가 숨어 있는 거. 그래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보통 동사의 원래 모습이에요. 동사의 원래 형태, 뭐 가다 같은 경우에 go, 놀다 같은 경우에 play, 이런 것들을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다가 과거형, 여기에 play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되면 played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놀았었다라는 이게 과거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어떤 녀석들은 원래 모습과는 상관없이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그걸 불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불규칙 변화. 규칙 변화하는 녀석도 있다. 아까 선생님이 go를 얘기했는데, go, 가다란 뜻인데, 얘를 갔다란 뜻이 되고, 과거형으로 바뀌면, go는 went가, 그러니까 went가 go 속에 did가 들어가면 만들어지는 형태고, go하고 went의 모습은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이런 걸 보고, go가 went 되는 걸 보고, 불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he brushed his teeth, 그는 양치질 했었다. 여기 brush가 솔질하다라는 하다시거든요. 이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되면 brushed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가 솔질했었다, his teeth, 그의 치아를 양치했었다 하면 되겠네요. 그는 양치했다,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그 다음에 이제 she came to Korea. 그녀가 왔다, to Korea, 어디로? 한국으로, last week, 언제? 지난주에. 자, came은 원래 모습은 come, 오다죠, 오다. 근데 이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되면 불규칙 변화해서 그러니까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습에다가 ED를 붙였죠? 이렇게 ED를 붙인 이건 규칙 변화예요. 규칙 변화. 요런 식으로 되는 애들을 보고는 규칙 변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come이 came으로 come 속에 did가 들어가서 came이 되는 걸 보고는 불규칙 변화라고 한다고 했죠. 그녀가 왔었다. 어디 왔는데? To Korea. 한국으로. 언제 왔는데? Last week.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갔을 때 어떤 규칙이 있는가 쪽이고 규칙과 불규칙으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하다시에는 원래 모습에 ed를 붙인다. 그래서 want, 원하던데 원했었다 하려면 wanted, ed 붙였죠. stay, 머물다죠. 하다시 맞죠. 머물던데 머물렀었다 하려면 stayed. 자, 뜻을 모른다면 적어두세요. wanted의 뜻은 원했었다예요. stayed의 뜻은 머물렀었다. opened의 뜻은 이게 open 같은 경우에 열린이라는 어떤 시의 뜻도 있지만 하다시로는 열다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시 열다란 뜻일 때 규칙 변화 과거형 open 속에 did가 들어갈 수 있고 do, does, did가 들어갈 수 있고 did가 들어갔을 땐 opened 열었었다가 되겠죠. 열었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ed가 붙는 규칙 변화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로 끝나는 경우에 e를 또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d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liked, baked, moved, invited가 보이죠. liked, 좋아했었다. 물음 써주세요. baked, 구웠었다 이 말이죠. 구웠었다. 빵 같은 거, 쿠키 같은 거 구웠었다. 베이크가 굽단데 거기 뒤만 붙였죠. move 하면 뭐 이사가다라는 뜻도 있고 뭐 움직이다, 이동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다가 moved, did가 들어가서 moved 하면 움직였었다, 이동했었다, 이사갔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invite의 뜻은 초대하다입니다. 초대하다. 모르는 뜻은 써두라 했습니다. 이동했었다고요. invite가 초대하다니까 invited는 초대했었다가 되겠죠? 초대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고 ed 한다. study 공부하다죠? study 공부하던데 공부했었다 하고 싶으면 studied y를 i로 바꾸고 ed. cry, 울던데 울었었다 하려면 cried, y를 i로 바꾸고 ed. 비교해서 모음 플러스 y. 자, 모음은 뭐가 있다? a, e,
I, O, U, 아, E, I, O, U라고 했죠. Y 앞에 A, E, I, O, U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ED만 붙이면 됩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play가 있었죠. play 할때 Y 앞에 A는 모음 맞죠. played 이런 식으로. 여기 stay 있네요. stay 같은 경우에 stay도 머물다. stay 같은 경우에 또 모음 A와 Y가 붙였으니까 stayed 이런 식으로 그냥 ED만 붙이면 되는데, 그런데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고치고 ED에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이 뭐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모음이라고 한 거, A, E, I, O, U라고 했던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모음 한 개, 모음 글자 한 개. 이 앞에 모음이 하나 더 없단 말이에요. 모음이 한 개고, 그 다음에 자음 글자가 그 뒤에 한 개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한다. 스탑을 예를 들면, 여기 AEIOU 중에 모음 하나 있죠? 앞에 T는 자음이죠? 그 모음 한 개죠, 모음 한 개. 그 다음에 P는 다시 자음이죠? 이렇게 모모자가 아니고 자모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끝에 끝부분에 모모자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O 앞에 A가 있거나 E가 있거나 I가 있거나 이러면 상관없어. 이건 아니에요. 근데 T가 있으니까 자음 모음 자음이니까 자모자죠. 끝에 모자로 끝났죠. 모자. 모음 자음으로 끝났죠. 그럴 때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 한다. 그래서 P가 한번더 나와 있죠. 그다음에 chat 수다 떨다 이런 뜻인데요. 마찬가지 CH 요거 자음이죠. 근데 A 모음이죠. CH가 왜 자음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치읓이 치읓 소리 나니까. 그다음에 T 다시 티그 소리 나니까 자음이죠. 자모자죠. 모음 하나 자음 하나죠. 그러니까 T를 한번더 쓰고 이리 한다. 그다음에 불규칙이 있는데요. 사실 불규칙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해요. 중1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선생님 클래스 카드에 준비해 놨으니까 이거 암기하고 테스트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불규칙의 종류에는 do가 들어있을 때나 did가 들어있을 때나 모습이 똑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cut, put, set, let, hit 이런 애들이에요. 뭐 뜻은 자르다죠. 컷 자르다인데 컷은 잘랐었다. 풋은 놓다 두다 이런 뜻인데 풋 하면 놓았었다. 셋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셋뭐 설정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식탁을 차리다 이런 뜻도 있는데 어쨌든 셋 똑같이 생겼고 let은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이런 뜻으로 알아두세요.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허락하는 거니까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인데 let do 들어갔을 때 let did 들어가도 똑같이 생긴 let hit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이죠. 치다 때리다. 근데 hit do 들어가면 hit did 들어가도 hit. 그다음에 이제 모습이 달라지는 거 do did 하다죠. 하다 did 했었다.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 나와 있네요. go 가다, went 갔었다, come 오다, came 왔었다, have 가지고 있다, 먹다, had 가지고 있었다, 먹었었다, have had, come came 이렇게 붙여서 외워야 돼요. go went, do did, go went, come came, have had, pay paid, take took, leave left. 이렇게 pay 지불하다죠. 돈을 지불하다인데 paid 지불했었다가 되겠고요. 지불했었다. take 뭐 take는 뜻이 많은데 뭐 일단 받다란 뜻으로 알아두세요. 받다 뭐 데리고 가다 챙기다 뭐 많아요. take 받다 took 받았었다. leave 뭐를 뭐 leave는 뭐 떠나다란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고 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leave 근데 과거형은 left인데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left가 무슨 뜻도 있어요. 왼쪽이란 뜻도 있죠.
왼쪽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하고 leave의 과거형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left가 문장 속에서 왼쪽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leave의 과거형 뜻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leave의 과거형으로 left의 뜻은 떠났었다, 두고 갔었다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불규칙은 따로 선생님이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암기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 부정문 안 했었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서 뭐뭐 하지 않았었다 할 때는 didn't 뒤에 원래 모습 동사 원형 didn't는 did not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 예로 있는 거 I didn't open the window this morning. 나는 열지 않았었다죠. 열지 않았었다. 만약에 내가 열었었다였으면 I opened 하면 난 열었었던데 누가다 부분이죠. 이 부분 누가 내가 뭐 했었다 열었었다. 근데 열지 않았었다 하려니까 opened 속에 들어있던 did와 not이 합쳐서 didn't가 되고 원래 모습 open이 나와 있죠. 열지 않았다 the window 그 창문을 오늘 아침에. 그 다음에 이제 묻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했네요. 묻고 싶을 때. 그래서 Did you like? 이런 식으로. Did she go? 이런 식으로. 원래 모습을 쓴단 말이죠, 여기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고요. Did she go? 그녀가 갔었니? 뭐, Did they like? 그들이 좋아했었니? 뭐, Did they like?라고 물었으면 좋아했으면 Yes, they did. did는 뭐 liked 대신 왔겠죠. 안 좋아했으면 no they didn't 이렇게 뭐 예로 있는 예로 나와 있는 거 did Tony win? win 이기다 승리하다 이 말이죠. did Tony win? 토니가 이겼냐? the game 그 게임 이겼어? yes he did. 그래 그는 그랬다. no he didn't. 그러지 못했다인데요. 여기에 did는 win의 과거형인 yes he won the game 대신 왔죠. win의 과거형, win 속에 did가 들어가면 won이 됩니다. 그래서 yes he did는 yes he won the game 대신 왔다. no he didn't 뒤에 생겼던 말은 no he didn't win the game. 아니 그는 그 게임을 이기지 못했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과거 시제와 함께 자주 쓰이는 부사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과거 시제와 함께 자주 쓰이는 뭐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when에 대한 대답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과거 시제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일 수 있고 그건 전부 다 과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last night 언제 어젯밤에 뜻이죠. last night. 그다음에 yesterday 언제 똑같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부 다네개다 yesterday 언제 어제. 그다음에 then at that time then의 세 가지 그때 그러면, 그런 다음 중에 그때란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때란 뜻일 때는 at that time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둘다 그때란 뜻인데 어쨌든 그때 뭐뭐 한다가 아니고 그때 뭐뭐 했었다라는 말과 어울리죠. then이 그때란 뜻일 때 at that time 그때란 뜻이니까 얘들은 과거 시제랑 같이 쓰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a year ago 1년 전에 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 3년 전에 이러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3 years ago 3가 왔으니까 이건 복수형 써야 되겠죠. 3년 전에. 그 다음에 뭐뭐두달 전에 해볼까요? 두달 전에 두달 전에 2 Month 하면 이게 달이란 뜻인데 복수형 써야 되니까 two months ago 이렇게 하면 2개월 전에 두달 전에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 시제랑 함께 쓰이겠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I didn't sleep well. 난잘못 잤다 이러고 있네요. Last night 언제 last night 어젯밤에. 그다음에 we were in Boston at the time. 우리가 있었다. 어디? in Boston. 보스턴에 있었다. at the time. 그때.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확실히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we are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에도 I don't sleep.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Last night, 어젯밤에 있었던 일인데 don't sleep 하면 되겠습니까?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거 써야죠. 예, 이런 것들이 과거입니다. 잠깐만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자,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간다라는 말 있죠? 나는 거기에 간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랑 어울리냐 하면요. 이런 말하고 어울리죠. 그럼 이런 표현을 보고는 현재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챕터 1과 챕터 2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같은 경우 영어로 해보면 누가다. 오, there 하면 되겠고요. 뭐 요즘 이런 표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nowadays 이런 게 요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표현을 보고는 현재 시제라고 하고, 지금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do 아니면 does가 들어가는 게 현재예요. 지금은 do가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좀 바꿔볼까? 그녀는 요즘에 거기 갑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는 주격 인칭 대명사 she로 바뀔 거고, 그럼 여기는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가 있는 고의 형태인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어쨌든 she goes there nowadays도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I go there nowadays 이것도 현재 시제예요. 두나 더즈가 들어 있는 건 현재 시제다. 그런데 난 거기에 갔다라는 말은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런 말과 어울리고, 그러면 여기 아까는 간다였는데 갔다 하니까 지난주에 이런 말하고 뭐 어제 이런 거하고 어울리고, 이런 걸 보고는 과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과거.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그다음에 가다가 원래 go인데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went, 거기에 there,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뭐 last week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went there last week. 난 지난주에 거기에 갔었어요. So, 이렇게 do 하다시인 경우에 do나 does가 들어있으면 현재인데 did가 들어가면 과거고, 이렇게 go는 went로 형태가 아예 바뀐다. 불규칙이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으로 할 것도 조금 더 해보면, 나는 거기에 가는 중이다. 이런 말은 뭐라고 어울리냐면 지금 이런 말하고 어울리고요. 이런 걸 보고는 조금 이따 배우게 될 텐데, 이런 걸 보고는 진행형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을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얘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나는 가는 중이다. I am going. 뭐 there now.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보고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going에 대해서 얘기하면 요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이라면서 맨날 얘기했었죠. 가는 중인 하고 가는 것. 그러면 going이 가는 중이란 뜻으로 사용됐을 때 going이 가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가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가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하다 씨가 ing 붙여서 무슨 시 됐다? 어떤 시가 됐죠? 가는 중인 자동차, 가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는 중인 사람들, 어떤 자동차, 가는 중인 자동차.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는 어떤을 뭐 만들고 싶으면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되고, I랑 같이 쓰는 게 M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다가 완성됐는데 나는 가는 중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는 뭐뭐 하는 중인이란 형태의 ing 앞에 비동사를 쓰는 걸 보고는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진행형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한번 보면요. 나는 거기에 가는 중이었었다. 나는 거기 가는 중이었었다.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겠죠. 어제 10시에 거기 가고 있는 중이었어. 이것도 진행형인데 뭐가 조금 다르냐면요. 이거는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보고는 비 동사의 현재형이 사용됐죠. 그러니까 예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 예를 보고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어제 거기 가는 중이었다. 나는 어제 10시에 거기 가고 있는 중이었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I was going there at 10 yesterday.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것도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건 지금이고 이거는 at 10 yesterday는 어제 10시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예를 보고는 과거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은 여기 비동사의 현재형 사용되는데 am의 과거형이 was니까 I was going의 뜻은 나는 가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우리가 배우게 될 시제도 하나 또 미리 만나볼 건데요. 자, 난 거기에 갈 것이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뭐 이거랑 어울리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내일 정도일까요? 난 내일 거기 갈 거야. 그래서 예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는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양념치 will이 뭐뭐 할 것이다니까 양념치 쓰고요. go. I will go 하면 나는 갈 것이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I will go. 그 다음에 어디에? there. 언제? tomorrow. I will go. 난갈 거야. I will go. 그래서 양념치 뒤에 조심해야 될건 하다시를 원래 모습 그대로 원형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설명이 뭐냐? 자, 갑자기 그녀가 간다, 그녀가 갈 것이다는 3인칭 단수를 선생님이 지금 데리고 왔는데요. 그녀가 간다는 쉬고, 그 다음에 이게 요런 표현이니까, 간다 표현이니까, 현재 시제죠. 그러면 가다, go에 does 들어가는 goes 해야 되겠죠. 근데 그녀가 갈 것이다 할 때는 she, 그 다음에 양념시 will,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원형.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She will go. 여기 she가 있다. 여기다 s 막 붙여주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고요. 여기 does 들어가야지. 이릅니다. 안 됩니다.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형으로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나는 간다는 I go예요. 나는 간다 I go. 나는 갈 것이다 I will go. 그녀가 간다 she goes. does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녀가 갈 것이다는 she will go 이렇게 한다는 거.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지 말라는 거 했는 걸로 기억하는 이상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런 표현도 미래인데요. 나는 거기에 갈 계획이다. 뭐 이런 말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뭐 내일 이런 말과 어울리고 이것도 미래인데 그중에 계획된 미래라고 해요. 자, 그럼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때는 어떤 표현을 할 거냐? 좀 이따가 만나겠지만 I am going to go there tomorrow. 자,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이건 그냥 갈 거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 표현은 갈 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자, 계획된 미래를 얘기할 때는 be going to가 있습니다. be going to. 여기는 I랑 같이 쓰니까 be 동사 am이 와서 이게 be going to인데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이렇게 합쳐서 얘가 가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be going to가 뭐뭐 할 계획이다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갈 계획이다 라는 뜻입니다. 조심해야 될게 여기에 going은 가다의 going이 아니에요. 그냥 be going to라는 어떤 단어의 덩어리 수거라고 하는데요. 수거인데 이 수거는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다라는 말이 be going to 앞에 있죠. 뒤에 있으니까
갈 계획이다라는 뜻입니다. 비교해서 하나만 보면 여기까지 선생님 똑같이 쓸 거야. I'm going to까지는. 근데 I'm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school 같은 거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끊어읽기가 어떻게 되냐? 이게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하다시 누가다 봐요. 이 부분이 누가다. 얘는 위에 거는 이 부분이 누가다고요? 여기 하다시가 있으니 하다시로 끝났으니까. 그럼 얘는 뭔 뜻이냐? 얘는 갈 거라, 갈 계획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be going to, 여기 be going to 똑같이 보이죠?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아니죠. 학교가 나왔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시겠어요?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죠? 이미 얘는 그 다음에 to school은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 학교 가는 중이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요까지 똑같이 생겼죠? 요까지 똑같이 생겼는데 차이점은 얘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온 거고, 근데 얘 똑같이 be going to까지는 똑같이 생겼는데 뒤에 하다시가 아니니까, 아 이건 가는 중이다. 이거 가다란 뜻의 going, 가다란 뜻의 go에다 ing 붙여서 가는 중인 만든 거고요. 얘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왔기 때문에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뜻이고요. 이 경우에 얘는 계획하다라는 녀석의 ing형인 I'm planning to go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going하고 여기에 going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뒤에 하다시 왔으니까 뭐뭐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아니니까 가는 중이다. 어디 어디로?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었네요. 가는 중,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는 중이다라는 뜻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 배웠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현 어떻게 썼습니까? 그들이 있었다. 있다, 있다란 뜻을 가진 그 녀석 쓰면 되겠죠? 근데 과거에 있었으니까 지금 있으면 they are there, are에 가고요. They were at Jesse's birthday, 아이고, party.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습니까?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그들은 어디에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그 다음에 they were를 묻는 말 만들면 were they 하면 되겠죠? where were they? 걔들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were they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y were,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at Jesse's birthday party, 제시의 생일 파티에 있었다. 그래서 비동사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인데 비동사의 과거형. 그다음에 뭐 그녀는 성부족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녀가 행복하지 못했었다라는 표현은 she wasn't happy.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with her 뭐였어요? with her grade.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여러분 다 암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She wasn't happy.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With her grade. 성적에 만족하지 못했다. 오케이. 만족했으면 She was happy 하면 되겠죠. 이러면 평서문입니다. 근데 부정문 하려면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wasn't happy 하니까 행복하지 않았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묻는 말. 너 지각했었니? 늦은 이라는 어떤 시 late죠. 그러면 너 지각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ere you late for school?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ere you late for school? 여러분들 수거 외우라고 한거 있었어요. 어디 어디에 늦다라는 수거가 뭐였습니까? Be late for였죠. Be late for. late가 늦은이란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늦었다 어디 어디에 할때 앞접이시 for, 전치사 for 씁니다. Were you late for school?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대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각 늦었으면 지각했으면
Yes, I was. 까지만 해도 되고 생략된 말 Yes, I was late for school이라고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해도 되겠죠. Yes, I was late for school. 그래, 나 지각했어. 지각 안 했다면 뭐라고 하겠다? No, I wasn't 하면 되겠죠. No, I wasn't 뒤에 생략된 말도 똑같이 wasn't late for school. 지각 안 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be 동사 과거형 묻는 말 were you? 뭐 was she? 뭐 그녀가 지각했었니?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또 하면 되겠죠. 그녀는 지각했었니? 그는 지각했었니? 뭐 was he? 그는 지각했었니? Was he late for school? 오케이, were you late for school? 이런 식으로 be 동사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죠. 요 위에는 지금 이제 비동사 과거형이었어요. 비동사의 과거형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다시 과거형이죠. 그래서 he 솔질하다가 brush였죠. 근데 여기에 did 들어가면 규칙 변화해서 brushed his teeth.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fter dinn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brushed his teeth. 여기에 did가 들어가 있다. 솔직하다. 그러면 뭐, 요 대답 듣고 싶어. 저녁 식사 후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after dinn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요렇게 질문하면 되겠죠. 그러면, 영어로 표현하면 whe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던 did가 튀어나오죠. 아이고. Did he? 자, did가 튀어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Was she? His? 뭐 his teeth? 그의 치아, 이빨은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he brush his teeth? 언제 양치했었어? 그랬더니, He brushed his teeth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녀가 지난주에 한국에 왔다. 그러면 그녀는 영어로 she고요. 그다음 오다 원래 come인데 여기에 did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came 불규칙 변화였죠. 그다음에 어디로 to 코리아로 언제 last week에 she came to Korea last week. 그녀가 지난주에 한국으로 왔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난 창문을 오늘 아침에 열지 않았다. 그럼 내가 열었었다는 I 그다음 열다 오픈에 디드 들어가면 오픈드죠. 이건 나는 열었었다예요. 열었었다. 근데 열지 않았다 하려니까 이 속에 있던 디드랑 낫이 합쳐져서 디든 아이고 디든트가 되고 원래 모습으로 디든 오픈. 난 열지 않았다. I didn't open. 그다음 무엇을 the window를 언제 this morning에 I didn't open. 난 열지 않았다. 난 열었었다는 낫이 사라지면서 did랑 open이 합쳐지면 open의 과거형 이렇게 되겠죠. I opened 하면 열었었던데 열지 않았었다 하려니까 여기에 있던 did가 빠져나가서 didn't를 만들고요. I didn't open the window. 그다음에 뭐 토니가 게임 이겼었냐? 그러면 뭐 토니가 이겼어. 니 이기다 승리하다 win이죠. 그러면 did 토니 win the game?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했죠. Did 토니 win the game? 토니가 게임 승리했니? 그러면 승리했으면 yes he did고요. Yes he did는 뭐 같다? Yes he 한 다음에 자, win이 윈 속에 디드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었죠? 기억하셔야죠. Won the game. 그래서 won은 윈의 과거형이에요. won은 윈 속에 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드는 대동사겠죠. 대동사. won the game 대신 왔는 yes he did 또는 yes he won the game. 그다음에 이기지 못했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No, he didn't. 이번엔 didn't 뒤에 생략된 말. No, he didn't in the game. 아니, 게임을 이기지 못했어. No, he didn't. 또는 No, he didn't win the game. didn't 뒤에 원래 모습. win이 생략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나 어젯밤에 잘못 잤어라는 표현은 만약에 내가 어제 잘 잤으면 I slept well 이렇게 하면 잘 잤다예요. I slept well. 자, 지금 밑에 뜻이랑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뭐 어젯밤에 last night. 그러면 나는 잤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잤었다. 어떻게 잤는데? 잘 잤어. 나는 잘 잤단 얘기예요. I slept well. 근데 잘 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잘못 잤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 속에 있던 did랑 not이 합쳐져서 didn't가 되겠죠? 그러면 slept는 원래 모습인 sleep으로 되도록 하겠죠. I didn't sleep well. 이렇게 하면 난잘못 잤었다. 난잘 잤었다는 뭐였다? 난잘 잤었다는 I slept well. slept는 어떻게 만들었다? slept는 sleep의 과거형이니까 sleep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다? did가 숨어 있으면 slept가 됐는데 근데 잘못 잤다. 난 잤다가 아니고 난 잤었다가 아니고 잤었다가 아니고 못 잤었다 하려니까 여기 있던 did랑 not이 합쳐져서 그래서 didn't sleep well 이렇게 하면 didn't 나왔죠? 원래 모습인 sleep으로 되돌아간다. 잘못 잤다가 됐네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때 보스턴에 있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우리가 있었다. 우리가 현재 있으면 we are 하면 되는데 과거에 있었으니까 are의 과거형 we were가 되죠. We were in Boston. 그다음에 그때라는 표현은 뭐 간단하게 then 해도 되고요. 또 at that time. We were in Boston at that time. We were in Boston then. 그래서 뭐 요거 한번 묻고 답해 볼까요? In Bost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너희들은 있었니? 그때 얘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where 그다음에 너희들 영어로 뭐였어요? 너희들 또 까먹으면 안 되죠. you죠. where were you then 또는 뭐 at that time where were you 야 니들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we were 그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Boston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